이상하게 생긴 궁뎅이? 아 무슨 소리야, 냄새 안 나거든. 우리 반 궁뎅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. 근데 궁뎅이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왜 그러지? 난 알 것 같은데. 와! 남자들은 아이돌을 좋아해. 나 아이돌처럼 안 생겼는데. 그럼 아이돌 리액션 띠리! 나 궁뎅이한테 써먹고 와야지. 어! 궁뎅이다! 궁뎅아! 구름아! 멋있어! 왜 불렀어? 너 사과 주려고. 고마워! 맛있다! 두 번째! 남자들은 하얀 피부의 여자를 좋아해. 아! 띠링! 궁뎅이한테 써먹고 와야지. 푸르미는 불러놓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궁뎅아! 어? 궁뎅아! 어? 궁뎅아! 남자들은 솔직한 여자를 좋아해. 아, 띠링! 궁뎅이한테 써먹으러 가야지. 아이, 도대체 왜 실패하는 거야?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네. 똥 싸고 왔어. 엄청 굵고 긴 똥. 솔직해도 그렇지, 저걸 얘기한다고? 황금똥이야, 황금똥. 이번에도 큰일 났다. 가자. 솔직한 여잔 내 스타일이야. 나랑 사귀자. 응? 응? 한다고? 대박이네. 넌 내 어디가 좋아? 똥똥해서. 나도. 우리 같은 반 짝꿍 됐잖아. 응. 그럼 궁뎅이랑 짝이니까 짝꿍뎅이네. 어? 어떻게 알았어? 나 짝꿍뎅인데? 진짜 짝꿍뎅이네? 궁뎅이랑 사이다 먹을래? 응, 좋아. 근데 병따개가 없네. 내가 따줄게. 어, 진짜? 응. 와. 여기. 고마워. 난 안 마셔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, 화장실이 어디냐? 얘기하지 마. 나한텐 내비게이션이 있거든. 진짜? 괜찮아? 좀 끈적하네. 우리 사이처럼? 뭐야? 누구게? 푸름이구나. 어떻게 알았어? 나무 흔들리는 거 보고. 어? 너가 올 땐 늘 지진이 나. 지진? 응! 내 마음 속에. 푸름아, 너 살 빠진 거 같은데? 어? 진짜 나 살 빠진 거 같아? 응! 나도 빠졌는데. 너도 살 빠졌어? 아니, 난 너한테 빠졌어. 아! 뭐야, 뭐야! 나 꽃에 물 주고 있었어. 넌 정말 가정적이구나. 아, 너 어른이 되면 뭐 할 거야? 난 세계여행 할 거야. 또? 그리고 운전면허도 딸 거야. 아,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건 없어? 있어. 뭔데? 꽃에 물 주기. 됐어. 너한테 물 준다는 얘기였는데. 푸르마, 잠깐만. 왜? 너 혹시 그림 그리는 거야? 조용히 해. 다 됐다. 봐봐. 짜잔. 어때? 똑같지? 아, 네 손 그린 거구나. 응. 이 주먹이랑 이 주먹도 똑같은데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봐봐. 짜잔! 뭐야! 우리 뭐 하고 놀까? 글쎄. 응? 뭐야?
이 바지 진짜 크다. 니네 오빠 나보다 엉덩이가 큰 것 같아. 그거 내 바지인데. 역시 내 사랑만큼 크다. 궁뎅아, 우리 숙제도 다 했으니까 게임하자. 그래, 어떤 게임? 책을 딱 열어가지고 나온 사람 숫자만큼 맞는 거야. 좋아. 그럼 나부터 할게. 응. 자, 하나, 둘, 셋, 짠! 어, 사람 되게 많다. 내가 봐줄게. 한 대만 때릴게. 고마워. 얍! 아, 뭐야? 이제 내 차례지? 응, 응. 그럼 나는 얍! 세게 때릴 거야? 아니, 내 입술로. 아이, 뭐야. 놔라. 놔라. 엉덩이 안 맞았나? 내 거다. 놔봐. 왜 불렀어? 내가 미안해서. 뭐가 미안한데? 내가 어른이 되면 너랑 케이크 먹을 거야. 케이크? 웨딩 케이크. 어, 뭐야? 내가 너 주려고 선물 갖고 왔어. 우와, 목걸이다. 내가 해줄게. 응. 어, 이거 목걸이 맞아?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, 이거? 뭐야, 해. 어, 푸르마, 푸르마. 군댕아, 초대해줘서 고마워. 왜? 근데 너 밥 먹었어? 어, 나 딱 한 숟가락만 먹고 왔어. 배고프겠다. 그럼 요 만두 먹어. 만두? 아, 괜찮은데? 우리 엄마랑 같이 만든 건데. 아, 그럼 먹을게. 맛있다. 어?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땀을 흘려. 어, 여기가 좀 덥나? 구름아, 아, 이 딱지 너무 사고 싶다. 어, 난 똥 싸고 싶다. 어, 이거 갖고 싶어서 못 참겠어. 나도 못 참겠어. 지금, 지금, 지금이야. 어, 나 주스 흘렀다. 나 싸고 올게. 뭘 싸고 와? 아니, 화장실 가서 씻고 온다고. 어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어, 나 뭐 어떡해. 하나님 보좌님, 잘 살려주세요. 저 이것만 내려가게 해주신다면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어, 오빠랑 싸우지도 않을게요. 어, 제발요, 제발. 3, 2,
원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아, 나 진짜. 뭐가 남자? 안 되잖아. 아니, 니네 집에 사랑이 넘친다고. 내 친구의 착장은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. 내 친구는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자.